근대 이후에 우리는 대량 교육, 대중 교육의 소위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학교가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하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세대나 저 세대는 학교 속에서 태어났죠. 학교가 있는 사회에. 그러니까 학교를 의심하고 학교에서 탈주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도전이고 모험인. 그랬는데 학교가 곧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는 교육보다 훨씬 뒤에 생겨난 제도적 장치이고 또 교육 안에서 보더라도 학습과 교수, 제가 다른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학습과 교수를 놓고 보면은 교수라고 하는 티칭이나 인스트럭션, 교수라는 활동보다는 학습, 러닝이 훨씬 더 원초적입니다. 우리는 학습하도록 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학습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과제인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좀 층위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보다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육. 그래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학교와 교육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학교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교육은 그것보다 훨씬 크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읽은 책 추천사에서 그 이야기를 썼지만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는 있지만 정말 교육에 대한 배려, 사회 전체의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탄탄하게 또 구석구석 잘 이렇게 배려하게 되어 있는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학교 바깥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교육의 그 추구가 있죠. 그랬을 때 대안적인 추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학교를 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학교 제도의 미비함, 학교 제도의 부조리나 모순 때문에 많은 대안적인 모색이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학교를 벗어나서 꿈꿀 수 있어야겠죠. 학교를 벗어나서 사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는 지금 정보혁명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정보혁명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지금 우리 이제 사이버 학교들, 사이버 교육들 이런 데서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반 일리치가 꿈꾸었던 교수 학습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있죠. 가르칠 사람이 있고 배울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네트워킹을 해주는데 그것이 학교가 꼭 그런 중심 장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생 학습, 제가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교육은 교수와 학습의 만남이죠. 근데 이게 너무 교수 중심주의, 그죠? 지배하게 되니까, 이 학습 자체의 자발적인, 학습 자체의 창의적인, 학습 자체의 다양한 그런 어떤 요구를 이 교육이 전체 잘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수 에너지가 뚜렷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장소에서 많은 장치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학습을 할수 있죠. 그걸 우리 이제 평생 학습이라고 그러고, 지금, 많은 사회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어떤 교육과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장치 중에 하나가 학습 도시, 이런 겁니다. 도시 전체가 학습이 풍부하도록 만들자. 도시는 어떤 생산과 소비와 교통과 뭐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도시 전체에서 학습을 할수 있는 그 말은 이런 거죠. 교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성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런 정신으로 봤을 때 평생 학습의 논리로 봤을 때 우리는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생각해야겠죠. 그 한계를 확인하고 더 바람직한 교육을, 바람직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과
그 문제점들을 우리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가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홈스쿨링과 같은 그런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겪어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지금 접하고 있고, 예,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서로 공존하고 또 서로 이게 따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룬 통합되는 그런 사회, 그런 제도는 없을까? 그리고 또 바람직한 교육 제도 속에서 홈스쿨링도 학교 교육도 자리를 잡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들이 홈스쿨링과 학교 교육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얻는 함의 같은 걸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혹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 바람직한 제도 속에서 홈스쿨링도 바람직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질문을 간단히 이렇게 바꿔 볼까요? 홈스쿨링과 학교는 같이 갈 수 있는가? 질문이 너무 거친가요? 예, 괜찮은 질문 아니에요? 예, 우리 사회 속에서 홈스쿨링과 학교는 어떻게 같이 예, 공존해서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예, 수준이? 저는 여기 읽으면서 책에 나왔지만 여기 홈스쿨링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정들의 학부모들이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일단 중산층이었고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은 꼭 교사를 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아이가 아이 주도를 통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었다 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다 부모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아이들에게 다른 교육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근데 이런 게 자꾸 홈스쿨링이 각자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공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 따라서 좀 교육의 질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학교 교육이 이런 홈스쿨링이 지니고 있는 학습자 주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치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홈스쿨링에서 볼 수 있었던 많은 이점들, 예를 들면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사항에서도 볼 수 있고 활동과 시간과 공간과 관계에서 우리가 보았던 많은 그 유리한 점, 이점을 학교 안으로 좀 가지고 와서 대안학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지금 방향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대안학교를 정규학교하고 자꾸 이 차이를 부각시키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좋은 대안학교처럼 만들기 운동,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알기에는 뭐 이후 학교가 좀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학교를 우리 일반 학교들을 좋은 홈스쿨링의 이점을 좀 가져다가 개선하기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수진이가 한 거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는 공룡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력으로나 에너지로 봤을 때 홈스쿨링이 너무 작고 무력해서 혹시나 계란으로 이게 바위를 깨기 혹시 이런 예 여진이 저는 수진이의 의견과 좀 다른데 네. 그 홈스쿨링 좋은 점 학교가 따가도 홈스쿨링의 교육 목적하고 학교의 교육 목적 자체가 틀리니까 변질될 것 같아요. 홈스쿨링의 좋은 점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제도 외에 다른 교육 제도에 활발한 그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정도도 달라지는 것도 봤었거든요. 홈스쿨링 예시에서. 그런 거 보면 학교를 나온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좀 더 학교와 다른 형태의 교육도 주어지는 게 되게 같이 공존하기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점을 두고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의 질입니다. 그게 학교 교육의 질이든 가정 교육의 질이든 우리 사회 교육의 질이든, 예를 들면 저는 이게 방송 매체를 이렇게 볼 때 방송이 갖는 사회 교육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 방송이 참 교육적이지 않다. 저는 어떻게 좀 교육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있죠. 우리 학습은 평생학습이라는 생각에서 그렇듯이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우리 길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하면서 걷나요? 교육에 지금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럴 거예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면 모든 게. 아무튼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의 질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좋은 점들이 수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접근들, 다양한 시도들이 다 공존하면서 더 나은 것들을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 날지도 모르겠죠. 이제 여진이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회가 전체 교육의 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학교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 제도에 대한 그 지원이나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비교교육학의 연구 방법상에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또 지금 실습과제를 하고 있으니까 실습과제를 할 때 비교교육학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랬을 때 홈스쿨링에 관련된 이 자료를 봤을 때 비교 연구에 있어서 좀 이런 점이 문제가 되지 않나, 혹시 그런 비교 연구의 방법상 가졌던 생각이 있나요? 질문도 좋고. 성진이.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을 다루는 측면에서 학교라는 것이 이제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 여러 개체들의 이름인 만큼 이제 비교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근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만나다 책을 보면 이제 학교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이에서 실망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이 과연 진짜 학교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교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 교사 개인의 문제라든지 아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약간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비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죠. 학교를 보는 눈과 홈스쿨링 보는 눈 사이에 방법적인 이퀴벌런스, 방법적인 어떤 비교를 위한 대등함이라 그럴까, 공정함 같은 것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학교의 다양성을 이게 간과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이렇게 찾아서 비교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실제 오늘 우리가 내내 좀 학교를 너무 싸잡아서 학교를 너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좀 범주화해서 이야기를 한 감이 있죠. 비교를 할 때 그 어떤 집단 내의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죠. 또 다른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양적 비교와 질적 비교라 하는 거. ETL에 그걸 누가 글을 올렸던데, 그래서 양적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과 질적 지표를 비교하는 것. 왜 공감적 타당성,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올리고 했잖아요. 은지가 올렸나, 그렇죠. ETL에 좋은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처음부터 홈스쿨링과 학교 교육을 내놓고 비교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연구자는, 서덕기 교수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홈스쿨링 곁에 학교를 자연히 놓게 됐죠.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오히려 양적인 지표로 비교는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홈스쿨링 출신 아이들의 수학 성적은 몇 점이고,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의 수학 성적은 몇 점이고, 이런 것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핀란드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할 때는 PISA 점수라고 하는 양적인 지표를 가지고 많이 비교가 됐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양 국가의 학교 교육 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질적인 비교도 살펴보긴 했지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점 있죠. 이제 지금은 거꾸로 대개 우리는 양적인 지표로 양적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질적인 지표를 가지고 질적인 비교를 할 때 이 비교도 좀 어려움이 참 많지 않은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하나의 숙제,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좀 비교 교육학의 눈으로 이 홈스쿨링과 학교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국제간의 맥락으로도 가져가서 또 비교를 해보고 하는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이것을 일단 접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실습 과제를 통해서 이 공부를 더 좀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